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대와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초등교사 임용고시 TU가 좀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교대 선호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경쟁률도 좀 상승했고, 올해도 또한 선발 인원이 조금 소폭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교대에 대한 경쟁률이 또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기가 좋은 학과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원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모집군이 겹쳐서 한 군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래도 이슈가 있는 게 이제 한국 교원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초등교육과로 뽑는 모든 교대와 한국 교원대까지 합쳐서 모두 나군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군의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가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들만 선발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중하게 나군에서 선발을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 가산점이 수학 가형이 5%, 과탐이 5% 정도를 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물론 어떤 교대들은 수학 가형에만 주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산점이 주어지고 어느 범위 내에서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과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 교대를 교차 지원할 때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영향이 좀큰 대학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성적 수능이 5%대 1등급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1등급 받은 학생들은 정말 유리하겠지만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선택을 할때 아무래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학생부와 그 다섯 번째로 이제 면접의 영향력까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종합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게 교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대가 지금 이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군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모집군이 형성됐고요. 서울 교대 같은 경우 지금 일단 2017학년도까지는 그래도 뭐 비교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경인교대와 서울교대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대 같은 경우 서울교대가 비교과가 들어가는데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고 비교과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수능하고 면접으로만 반영돼서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경인교대 쪽으로 아무래도 좀더 지원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2019학년도인 올해부터 그 비교과 20%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예 반영하지 않고 그냥 수능 80에 어떻게 보면 2단계에서 이제 면접 20%로 이제 수능과 면접으로만 갖고 이제 선발하게끔 변경이 됐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교대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교대는 다른 대학과 다르게 뭐 물론 군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비율이 좀 있긴 한데요. 교대는 특이하게 이제 남자 여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비 균형을 좀 맞춰서 선발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뭐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한성이 80% 이상 선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좀 낮을 때는 이제 광주교대 같은 경우 이제 60% 정도 한성이 오바돼서 뽑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좀 성비에 따라서 남학생들이 교대에 많이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65%나 60% 정도 되는 학생들은 한성으로 뽑게 되면 보통 40에서 35% 되는 학생들은 남학생만 선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이렇게 비율이 조금 낮은 학교일수록 남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교대에 들어가기 좀 수월하다라는 것 정도를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 마감일이 조금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제 1월 3일날 마감을 하는데요. 보통 교대는 지금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까지 조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한 군데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원서 마감하는 날짜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지금 서울교대하고 경인교대 두 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인기 있는 교대를 놓고 선택을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인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12월 31일 전에 이미 다 지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서울교대는 그만큼 시간이 많은 겁니다. 이게 분산돼서 뭐 가군에서 몇 군데 교대와 나군에서 몇 군데 교대가 이렇게 원서 접수하면 한 군데 해놓고 나머지 군을 속된 얘기로 눈치 작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산되다 보면 한 군데가 정해지면 변수가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빨리 마감되는 대학일수록 학생들은 빨리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뒤로 밀어서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자 접수가 빨리 마감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교대에서는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모집 인원의 변화가 조금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한국 교원대가 원래 작년에 45명을 선발하던 게 올해 이제 낙원으로 변경되면서 인원이 이제 가군에서 선발하는 최초 계획 인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화여자대학교가 수시 2월 되는 인원들만 선발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 2월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화여자 초등교육과가 없어서 가군의 경인 이 한국 교원대의 경쟁률이 되게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모두 다 나군에서 대부분 교대와 한국 교원대까지 선발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쪽에서 분산되는 학교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이 나머지 대학들의 분산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다만 선발 인원은 작년 대비 지금 13명 정도가 전형 계획상으로 늘어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367명이 수시에서 선발을 못하고 정시로 2월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인원이 증가된다면 크게 작년하고 올해의 인원 변동은 많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다만 여기 보시면 청주교대 같은 경우 175명을 선발하겠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총 253명을 선발했지만 올해 전형 계획상으로 이미 한 50여 명 정도가 인원이 줄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13명 늘었다고 하지만 청주교대의 인원은 지금 한 50여 명 정도가 줄어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45명이 되는 숫자가 보시는 것처럼 교원대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다른 교대에서 인원이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다른 교대에서는 특히 전형 계획상으로의 선발 인원을 봤을 때는 크게 변동은 많이 없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청주교대나 교원대가 들어오면서 좀 선발 인원의 변동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다군에서는 초등교육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다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지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경쟁률도 거의 30대 1 정도, 29대 1 정도가 되고 있고요. 선발 인원은 작년보다 1명 정도 줄어서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나군 그리고 가군에서 선발했던 학생들이 다 일로 오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에 변화가 생긴 대학들은 아무래도 점수를 형성하는 컷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많을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대구교대입니다.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가장 교대 중에서 많이 바뀐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백분위를 반영하다가 올해 표준점수로 바뀌었습니다. 백분위에서 표준점수로 바뀌는 게 무슨 변동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백분위 반영 대학은 만점이 100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가 올해 그렇게 어려웠다 하더라도 뭐 밑에 점수부터 제일 끝에 아무리 높게 맞아봐야 100점이 끝인 거죠. 표준점수는 지금 점수가 벌써 1등급도 컷에서 점수된 게 1등급이 132점이 표준점수고요. 만점을 맞으면 150점입니다. 무려 18점의 점수 구간이 생겨서 아무래도 동점자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더 많이 벌어질 공산이 큰 거죠. 거기에 올해 원래 25%씩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교대의 특징이다 보니 대부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다 25%씩 고르게 반영되는데 올해 국어가 조금 어렵게 나올 걸 예측하고 수학이 조금 어렵게 나올 걸 미리 대구교대가 예측을 하진 않았겠지만 국어와 수학의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올해 교대, 대구교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국어와 수학을 잘 봐야지 지원을 가능성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면 거꾸로 국어와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이 덜어 없다 보면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조금 무서워서 지원을 못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2단계에서 수능의 반영 비율을 40%에서 76%까지 올리면서 아무래도 수능의 영향력을 조금 더 크게 했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드는 대학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교대에 이제 2단계 학생부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영향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냐? 비교과 20%가 어떤 걸 반영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내가 비교과가 좀 부족할 거야, 내신 성적이 좀 낮으니까 안 좋을 거야 라는 친구들은 다 서울교대보다는 경인교대를 많이 갔던 게 사실인데 올해는 수능 80에 면접 20%로 2단계를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교대가 최상위권 교대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많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교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앞에서 보여드리면 청주교대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175명 선발 인원 계획했다가
123명으로 한 50여 명 정도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단계를 3배수에서 2배수로 줄였다는 건 말 그대로 1단계에 선발하는 인원의 숫자가 되게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보면 1단계 합격하는 숫자가 줄기 때문에 면접으로 뒤집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의 3배수 안에 뽑았던 친구들이 이제 올해는 뽑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경쟁 커트라인 또한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학 가형의 10%, 과학탐구의 10%를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춘천교대에 이과생이 지원을 했을 경우 상당히 고득점을 받아서 보통 이과생들이 춘천교대에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합격 보통 레인지를 봐도 문과생들보다 이과생들이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러다 보니 가산점을 수학가형의 5%, 과학탐구의 5%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수학의 표준점수상 문과생이 지금 이과생보다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과생이 5%만 가산점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그 줄어든 것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제주대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25%, 국어 25%, 수학 25%, 영어 30%, 이제 탐구 20%를 반영하다가 올해 탐구의 가중치하고 영어의 가중치는 그대로 되면서 아무래도 국어의 가중치가 높아진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백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반영 비율 높아진 거에 대한 영향력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크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국어의 영향력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교대와 한국교원대까지 해서 전형방법들의 조금 변화된 부분들을 바깥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표를 나타냈는데요. 크게 지금 이과생이 교대를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그리고 서울교대, 그리고 진주교, 청주, 춘천, 교원대에서 이제 수학가형과 과탐에 각각 가산점을 좀씩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과생과 경인교대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과생 한 부류의 친구가 이제 두 개 중에서 어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과생이 고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당연히 인문계 학생들이 경인교대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왜? 그리고 합격률도 많이 높습니다. 가산점이 없다 보니 이과생이 가서 본인한테 이득이 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울교대나 다른 가산점을 주는 교대들로 많이 이동을 했고 작년에는 그 대학 중에 춘천교대로 상당히 많은 이과생들이 지원했고 그래서 결과가 이과생의 합격률이 되게 높았던 교대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경인교대는 똑같이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 이과생들은 당연히 이 가산점을 주는 대학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거기에 교대 같은 경우가 보시면 서울교대하고 경인교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유가 있는 게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를 반영하는데 대부분 33.3입니다. 가중치 없이 거의 계산하면 그냥 표준점수를 합산하는 구조예요. 경인교대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거죠. 국어를 잘 본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서울교대 오는 게 점수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영어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영어 절대평가가 2년차 되면서 1등급이 5% 정도, 2등급이 17%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1등급이 10%였습니다. 2등급이 19%였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교대 3등급 안에 들어오는 친구들, 특히나 영어 반영 점수가 많이 깎이는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다 1등급이었기 때문에 지장이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영향도 되게 많이 받을 겁니다. 서울교대는 그냥 3등급 안에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러죠. 경인교대는 그와 반대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영어의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의 영향력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영어 1등급이 5%입니다. 그럼 영어 1등급 맞는 학생들이 그만큼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경인교대는 1등급에서 2등급 차이가 무려 12점 차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교대는 그냥 최저학력 기준으로 3등급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저학력 기준으로 적용되는 학교에 더 많이 지원할 수밖에 영어 2등급 맞은 국어를 잘 본다면 경인교대로 오는 게 아니고 서울교대 오는 게 서울교대식으로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올해 국어뿐만 아니고 수학까지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교대의 경쟁률은 제가 볼 땐 경인교대가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경인교대의 변수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편이고요. 대부분 교대들은 보시는 것처럼 영어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진주교대 정도면 한 마이너스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한 2.7점 정도, 그리고 3등급도 2.7점이라 아무래도 영어의 영향력이 가장 좀 적은 교대라고 볼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서울교대와 진주교대가 있고, 나머지 교대들은 아무래도 영어의 가중 영어의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2등급, 3등급 맞은 친구들이 섣불리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좀 점수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교대는 학생부도 많이 반영이 됩니다. 수능만 반영이 되고 면접만 반영이 되는 두 교대가 서울교대, 경인교대가 있지만 나머지 교대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까지, 거기에 비교과 보시면 뭐 봉사의 특별활동에 뭐 출석 점수까지 반영하는 교대들도 있고요. 그냥 교과만 반영하는 교대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신 성적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1등급 맞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수시에서 교대를 갈 확률이 되게 높고 그 친구들이 정시까지 남아있을 확률은 되게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등급대에서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텐데요. 그 학생들이 지원할 때 마이너스가 그래도 뭐 이렇게 10점씩 반영 마이너스가 되는 뭐 청주교대는 아무래도 내신을 못 보면 최하 뭐 10점에서 한 15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그만큼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점수를 극복해가 되게 힘든 거고요. 뭐 이렇게 3.6점인 진주교대라든가 춘천교대처럼 한 1.8점 정도가 좀 마이너스가 적게 되는 교대들은 아무래도 내신의 영향력이 좀 적을 수 있는 교대라 내신 성적이 좀 적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나군에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내 점수가 마이너스 되지 않게끔 지원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좀 상위권 교대 같은 경우는 교원대로 충원에 대해서 빠져주는 충원 인원이 좀 있었겠지만 올해는 그 인원 또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초 합격을 할 수 있을 점수대를 지원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올해 교대 지원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신 성적에서도 마이너스 1점도 크게 작용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 면접에서 영향력을 조금 작년에 입시 결과대로 좀 보여드리려고 좀 표를 만들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광주교대입니다. 1등급하고 2등급이 마이너스 8점, 2등급하고 3등급이 마이너스 8점 정도로 점수 차이는 8점씩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입시 결과를 학교에 공개되어 있어서 보시면 크게 교과 성적인데 최고 평균 성적은 89.88, 최고점을 맞은 친구가 98.51입니다. 최저점을 맞은 친구가 69점 정도예요. 근데 이 표를 보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지금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과를 최저점 맞고 수능을 최저점 맞으면 불합격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교과를 최저점을 맞았으면 수능은 최고점을 맞아야지 그래도 합격 가능권이 될 거고요. 수능은 최저점을 맞지만 교과로 최고점을 맞아놔야 그래도 합산 성적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거지 수능이 2평균에 교과도 2평균으로 맞추시게 되면 당연히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점수를 보시는데 보통 평균점이 89점이다라고 하면 보통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크게 교과 270점에 출석이 30점 들어가서 300점 만점으로 주어지는데요.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분포도에 보시게 되면 보통 제일 많은 인원수가 있는 게 290부터 285점 사이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280점대 학생들도 42명 정도가 있는데 요 점수 구간에 있어서 290, 280점 사이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부분 교대에서 크게 마이너스가 안 되는 범위에는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많이 되지 않을 거고요. 더군다나 경쟁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많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4등급부터 5등급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수능을 그만큼 더 맞지 않는 이상 내신을 극복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인데요. 교대는 아무래도 초등 교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아무래도 면접을 봐서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면접의 영향력이 조금 많이 강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학교마다 대부분은 기본 점수라는 걸 주어지고 그 기본 점수에서 반영 점수라는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기본 점수를 주고 그 기본 점수 뭐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반영 점수가 100점인데 기본 점수를 80점을 줘요. 그럼 20점 구간 안에서 학생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점수가 대부분 다 높게 형성되게끔 나올 수 있어서 평균이 92점 정도 나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면접은 통상적으로 기본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부여된 점수를 토대로 만점까지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영향력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점수가 작아지면, 아무래도 구간 점수가 작아지면 영향력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대에 지원하는 거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영향력은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본 점수가 대부분 다 주어지고 그 기본 점수가 큰 편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평균 성적은 대부분 만점에 수렴하여 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이상한 가서 면접,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가 많이 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면접을 통해서 내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많이 극복해보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교대에서는 수능 성적이나 학생부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면접은 최소 마이너스 되지 않게끔만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교대를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는 다른 정시로 가는 다른 대학들보다 전형 요소들을 좀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고 그거에 따라서 영향력이 되게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나 요즘 정시는 대부분 다 수능 100%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좀 약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인 거죠. 근데 교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다 보니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대는 조금 제가 볼땐 나군에서만 선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상향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다라는 거꼭 참고하시고요. 2019학년도 교대 초등교육과 관련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